진짜. 이거 뭐. 말만이라도 너무 감사드려요, 진짜. 띠아모. 아,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그게 마마로 뭔가 바뀌고, 그때부터 이제 쭉 어렸을 때부터 알아. 당연히 알지. 사실 저는 그 시절 때부터 계속 봐왔던 사람으로서. 아는 사람들은 약간 좀 그렇다. 우리 좀 약간. 사실 이번에 사실 잭인더박스로 좀 되게 쇼다운 무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, 사실 무대를 했어도 이제 페스티벌 같은 그런 무대를 했었으니까. 그래서 좀 되게 시상식 무대가 또 되게 그렇게 좀잘 쇼답게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봤고, 잭인더박스에 그런 음악들로 처음 선보이는 정말 쇼다운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, 다이스키! 오사카, 브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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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룸,
브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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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만들었어요. 하트. 다른 쿠키는 어디에 있습니까? 이게 뭔 말이죠? 쿠키? 전쿠키? 혼자 해보면서 진짜 느낀 거는, 와, 이게 진짜 혼자이니까 정말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, 그리고 체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구나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, 아, 무대에 대한 거를 조금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대는 내가 이때까지 준비해왔던 것만큼 나한테 맡기자라는 부분이었고, 그 외에 다른 거 신경 써야 될것 부분들을 뭔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, 아, 정작 무대에 좀 많이 호비야, 나 사진 찍게 하트 만들어 줄래? 화성봉이요? 고생했어. 바이바이.